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과나무 식재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다른 농장의 사과나무를 분을 떠서 지금 판매 전시장으로 이식을 하는 중입니다. 규격은 수고가 3m, 수간폭은 1.5, 그리고 알 사이즈는 10전입니다. 10전. 예. 그래서 분을 지금 정분을 떴는데요. 한번 분을 보실까요? 이렇게 분을 10전이니까 4배. 분 사이즈는 4배 정도로 뜬 거죠. 그게 FM은 4배에서 6배인데요. 저는 4배로 떴습니다. 그리고 지주목을 지금 세웠고요. 지주목은 그 삼바리형으로, 삼각이 아니고 삼바리로, 이렇게 삼바리로 했습니다. 지금 이 가지 배열이 동서남북으로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몸살을 하기 때문에 활착되기는 과정이니까 뭐 수확량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형이 그런대로 잘 잡혀 있죠. 가지 배치가 동서남북으로 절간도 그런대로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리에 정화 그 도장지가 좀몇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TRU를 맞춰줘야 되는데 뿌리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상부의 가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식재 후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식재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제가 좀 가끔 예를 들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그 용비어창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활착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흔들리면 활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주목을 가급적이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성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주목을 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수가 중요하겠죠. 예, 배수만 잘 되고 지주목을 세워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놓으면 거의 뭐90% 이상 활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바리 설치요령은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으로 꼭지점을 맞춰서 정삼각형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배치를 하실 때이 지주목이 지면에서 30cm 정도 직각으로 수직으로 파서 꽂아야, 그리고 발로 단단하게 밟아줘야 지주목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지주목을 세울 때 삽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날 길이가 여기서 여기 끝까지가 30cm죠. 예, 그래서 이 삽날 깊이만큼 파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신 후에 끈을 묶어야 단단합니다. 그리고 야자수 잎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대를 대주고요. 그 다음에 끈으로 묶는데 야자수를 먼저 묶고 고정을 시켜서 이 끈을 가지고 지주목 하나씩 요거 묶고 그 다음에 요거 묶고 그 뒤에 거를 다시 묶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고정을 정확하게 시키셔야 아주 든든합니다. 지금 태풍이 와도 이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단단하게 매주셔야 활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심는 요령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